와우,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3장 통로 숲 이야기 통숲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그들의 책 서두에 동일하게 그들의 아버지 이름을 밝히며 글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책 서두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리고 150년 후에 느헤미야는 책 서두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서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제사장 나라를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외에도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친 예는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힐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가랴가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였던 하가랴의 아들로 태어나 바벨론에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 배우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접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전해드린 예루살렘의 형편은 150년 전 예레미야 때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황폐한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은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그런데 당시 1차와 2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평신도인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을 시작으로 천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전해드린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두 다섯 문장인데 그 다섯 문장 안에는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내용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긍휼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둘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느헤미야는 앞서 살폈던 다니엘과 에스라처럼 그동안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느헤미야가 율법의 유형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미 모세오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모든 공부가 끝났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평신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는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천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넷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또한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섯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가론이 되었느니라. 이는 느헤미야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즉 느헤미야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기록은 그리고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번역해 읽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당시 이미 수상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번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술관원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더에 이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과 담판을 시도합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르에게 유다인 진멸 조서 철회를 요청해 그 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그런데 느헤미야 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파견 조서를 요청해 그 조서를 받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허락받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리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하에 왕에게 이를 요청하기 위해 얼굴에 수심을 띠는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아뢰입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리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의 질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하면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가 자신을 근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왕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들의 묘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시행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느헤미야가 전공법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이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그 자리가 사적인 식사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예루살렘 총독 파견 기간을 정해주었을 것입니다. 이후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 총독 파견 기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성벽 완성 기간을 짧게 잡고 추진한 것으로 보아 긴 기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차례 연기하여 12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 다시 2차로 파견되어 예루살렘의 개혁을 계속 추진합니다. 넷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왕의 조서를 요청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흔쾌히 왕의 조서를 써줍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부여한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지역 총독의 권한. 둘째, 유프라데스 강 서쪽 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 셋째, 왕의 창고에서 성벽 재건 및 총독 관저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넷째,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받지 않고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특명을 요청한 것이고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준 것입니다. 특히 왕의 군대와 마병 사용 권한은 말 그대로 특권 중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답사 3일 후 귀한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유를 밝힙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 남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수룹바벨 총독이었고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의 지도자는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였으며 14년이 지난 후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바로 느헤미야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제국의 인재들을 이렇게 파견한 이유는 생각 이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정책인 레반트 지역 지방화 정책이 빨리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비롯해 너무 많은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킨 채로 70년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인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군현제를 실시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즉 페르시아 전역을 127개의 도로 나누어 군현제를 실시하여 관리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2차 귀환 때와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호론을 비롯한 인근 사람들을 매우 긴장시켰으며 2차 귀환이 4개월이 걸렸다면 3차 귀환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최소 인원만 대동하고 예루살렘 시찰을 나갑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으며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길들이 황폐된 채 그대로 방치된 것을 확인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밤에 시찰 나갔던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후 귀한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두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들에게 공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귀한 공동체 모두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러나 바로 그때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도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답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일이므로 예루살렘과 성벽은 건축될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은 너희들과 아무런 관계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신명기에 이미 기록된 대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섯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위해 자신과 함께 땀과 눈물로 동역한 동지들의 명단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호론 사람 삼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을 건축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 골짜기 문, 성문 빗장과 자물쇠 등이 누구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최종 책임을 맡았으므로 이 글을 쓰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자신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간단히 쓸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 대신 그 일을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양문에서 옛문까지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 성벽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더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희생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이 유입되는 곳인 양문은 제사장 가문이 담당하고 성별하여 건축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옛 문에서 골짜기 문까지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은 예루살렘 서쪽 지역 성벽에 기록했습니다. 옛 문은 파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성벽 건축에 다양한 사람들 즉 금장색과 향품 장사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고위직 등 세력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궁기고 맞은편까지의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은 예루살렘 남동쪽 지역 성벽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야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이는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까지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궁기고 맞은편으로부터 양문까지의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예루살렘 동쪽 지역 성벽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곳은 파괴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 쪽 마무리는 경제력이 충분한 금장색과 상인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중수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은 대체로 공성전과 수성전인데 때문에 성벽 외부는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경사를 심하게 했고 내부는 아군을 위해 완만한 경사로 짓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성전 무기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성벽 외부는 튼튼하고 높게 축조했습니다. 둘째,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수행해 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을 읽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눈물의 기도라면 더욱 멋질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새로운 소망을 만들기 위해 소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그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소망,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느헤미야 4장에서 7장 통로숲 이야기 통로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후 외환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산발랏 무리들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의 무리들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 분노를 표출하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너무 허술해서 그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폄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랏 무리들의 조롱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묵묵히 더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라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그러다 산발랏 무리들이 이번에는 무력을 동원해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랏 무리들이 심리전으로 성벽 공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으나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강행하자 무력으로 막으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오히려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우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이처럼 산발랏 무리들의 방해에 느헤미야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귀한 공동체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귀한 공동체의 사기 저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할 것이라는 패배주의. 둘째,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셋째, 귀한 공동체 내부의 분열, 즉 공사를 중단하고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자고 열 번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는 느헤미야가 두려워 떠는 귀한 공동체에게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대적들의 공격에 맞설 방어 준비를 명령한 것입니다. 즉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종족에 따라 군사와 무기를 준비하여 전쟁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자 산발랏의 무리들이 결국 방해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완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첫째, 귀한 공동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한 손으로는 공사 진행을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성벽 재건 공사를 끝까지 추진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둘째,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독려하며 위로했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느헤미야의 추진력에 힘입어 귀한 공동체는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처럼 성벽 재건 공사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그들은 공사 현장에 머무르며 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도 항상 대적의 위험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산발랏을 포함한 반대 세력들의 방해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공사장에 와서 밤낮 없이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예사였고 무력으로 공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악한 일을 서슴치 않고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에게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성벽 주변을 지키게 했으며 오히려 두려웠던 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종들 가운데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완전 무장을 시켜 공사장 밖을 지키게 했고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 온 족속 뒤에서 안전하게 보호했으며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바로 곁에 있는 자는 나팔을 가지고 공사에 동참하게 하므로 여차하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단합하여 방해 세력과 전쟁도 불사할 기세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하고 밤에는 불침번을 세워 철저하게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 토지 매매와 인신 매매를 바로잡습니다.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산발랏 무리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와중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는 가난한 자들이 생활고로 인해 그들의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결국 귀한 공동체에 누적되어 온 사회적 문제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둘째, 흉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셋째, 과도한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넷째,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인신매매 문제였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율법으로 토지 매매와 인신 매매를 금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제사장 나라의 율법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귀한 공동체 내 또 다른 문제는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귀한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크게 책망하며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이 대회에서 첫째, 귀족들과 민장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 애썼던 상황을 설명하며 그 형제를 종으로 파는 행위를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환 공동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이자받기를 그치자. 둘째,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자. 셋째, 그동안 받은 이자를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순종할 것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로 확증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느헤미야의 설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이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장면은 제사장 나라의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희년 선포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꾸짖음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신들의 처사를 돌아보고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았다는 것과 느헤미야의 꾸짖음을 기꺼이 달게 받고 약속을 이행하는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총독재임 12년 동안 월급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매일 150명 이상을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둘째,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셋째, 느헤미야는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개인 인력까지 모두 동원하여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넷째, 느헤미야는 개인 경비를 들여 남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이상의 식사를 매일 대접했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쯤에서 우리는 또다시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 기도였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당시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느헤미야와 귀환 공동체가 힘들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해에 흉년이 엄습함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파는 일이 발생했고 그 기회에 부자들은 오히려 곡식 가격에 폭리를 취하며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 더 큰 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느헤미야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심판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보고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귀족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꾸짖기 위해 총독의 권한으로 국민총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부자들의 기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자 받는 일을 금지시켰으며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기부에 솔선수범하겠노라고 그의 뜻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땡겼고 안팎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12년간 월급을 수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집을 아예 오픈해서 매일 150명 이상의 식사를 함께하며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는 아름다운 총독 공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의 대적 삼발랏의 무리들은 암살 음모, 협박 편지, 거짓 선지자 동원 등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삼발랏의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를 위해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즉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때에 삼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이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음모를 세운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를 오노평지의 한 회담 장소로 나오게 하여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임으로 성벽 제거를 무위로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삼발랏 무리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숨긴 채 느헤미야에게 네 번이나 회담을 제의합니다. 삼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삼발랏 무리들의 의도를 알았기에 삼발랏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러다 삼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인즉슨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여 유대 지역의 왕이 되려 한다는 헛소문이 있으니 그 일에 대해 의논하자며 이를 핑계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삼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는 삼발랏의 이러한 협박 편지에도 동요하지 않고 또다시 거절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흉계를 미리 알고 회담 제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당시 공식 편지는 대개 둘둘 말아서 봉인했는데 이후에 보낸 봉하지 않은 편지는 삼발랏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에 대한 비난을 알리려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림으로 민심을 교란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삼발랏의 음모가 통하지 않자 이제 그들은 스마야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의 제안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거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는 스마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성전의 외소로 유인하여 율법을 어기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살해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유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 후에도 산발랏 외에 많은 무리들의 방해와 음모는 계속되었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예루살렘 성의 관리 책임자를 세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은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도 아는 바였으니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어 진행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기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사람이 감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땀방울 없이 거저 이루어지는 일 또한 없다는 사실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에도 대적자들의 방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는 유대의 귀족들과 내통하며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느헤미야의 개혁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관리의 책임자를 세웁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성의 관리자로 세우고 또한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문을 닫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다 보니 밤이면 산짐승들이 민가에 들어와 완성되지 못한 가옥에 사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건축할 힘이 없는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워 밤에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 2장에서 소개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2차와 3차 귀환자들은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들로 대부분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었으나 1차 귀환자들은 이미 100여 년 전 귀환자들로서 유다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명단이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과 다른 성읍에 거주할 자들을 제비 뽑을 수 있는 바탕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의 성벽 봉헌식에 앞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하여 역할을 맡기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정리하여 기록한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 귀환한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둘째, 1차 귀환자들의 가문별 지역별 명단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셋째, 1차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제사장 명단 기록은 에스라 2장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1차 귀환한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주기 그룹과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1차 귀환한 계보가 불명확한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여섯째, 1차 귀환한 계보를 잃어버린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느헤미야가 이처럼 1차 귀환자들의 기록을 다시 정리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한 느헤미야는 결론의 부록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계수하는 백성 한 명 한 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4장에서 7장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멋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실천적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돈과 많은 것을 횡령해서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나는 지난 12년 동안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백성들과 함께 했으며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력하기 마련이고 또 공동체를 위해 일하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담보로 할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애쓰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삶의 내용은 이 시대를 이끌 사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모델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벽 재건 후 귀향 공동체가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재건 후 절기가 많은 7월을 맞아 백성들이 모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귀향 공동체에게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월 1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정도 교육이 가능한 모든 남녀들이 모여 에스라의 율법책 강독을 들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는 많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귀한 공동체 일원들 가운데는 모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해석해주며 율법의 내용을 깨닫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어서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나팔절 절기를 지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에 기록된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귀한 공동체는 나팔절 절기를 지키며 온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즐거운 축제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힘을 합하여 초막절을 지킴으로 귀한 공동체의 꽃을 피웁니다. 7월 1일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난 후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우고자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결국 귀한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더 공부하고자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 절기도 지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3대 명절 중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때 초막절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후 두렸던 초막절 명절만큼이나 크게 기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막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 귀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며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로 초막을 짓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7일간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초막절을 지킨 후 레위인들이 앞장서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이끕니다.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킨 후 7월 24일부터는 개혁과 회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들은 7월 24일에 모두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낮 4분의 1 즉 낮에 3시간은 율법책을 읽고 이어서 낮 3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은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을 이끈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이때 기록된 느헤미야 9장의 이 기도문은 귀한 공동체의 회개를 담은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조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째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둘째, 광야 생활까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최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제사장 나라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깨닫게 됨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셋째, 가나안 입성 후부터 왕정 50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합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시대 350년과 왕정 500년 기간 내내 죄, 회개, 하나님의 용서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넷째 포로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는 결국 레위기 26장의 제사장 나라의 징계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징계를 받았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이렇게 기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귀향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제사장 나라 언약에 순종할 것을 서명하고 임봉합니다. 귀향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으며 제사장 나라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귀향 공동체의 회개 운동이 이렇게 신앙의 결단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이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제 그들이 저주로 맹세한 것은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순종할 것을 맹세한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다섯 번째 포인트, 귀한 공동체는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킬 것을 구체적으로 맹세합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 서약과 맹세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 나라 법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둘째, 제사장 나라의 절기인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셋째, 성전세를 납부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넷째, 제단에서 쓸 나무를 바치겠다는 맹세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다섯째, 매년 첫 열매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성전에 드리겠다는 맹세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섯째, 십일조를 드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인들은 십일조를 받을 때 제사장들이 함께 확인하고 십일조의 십일조를 드릴 것과 하나님의 절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성벽 건축 후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교양 공동체를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들려주는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운동은 율법책에 언급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이 사건들의 장면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초막절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거하던 때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이 기간 동안은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초막절은 자신의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인하며 돌아보는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에스라가 성경 통독을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편으로 레위기에서 말한 초막절의 성격과 의미에 잘 부합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공동체, 재건 세대의 삶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함을 재확인하는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통로숲 이야기 통로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을 정하면서 여호수아 때처럼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모두 마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함에 있어 과거 여호수아 때처럼 제비뽑기 방법을 시행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는 느헤미야 7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거주지 배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로 제비뽑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책임 있는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살게 할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첫째, 백성의 지도자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둘째, 제비를 뽑아 백성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합니다. 셋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 선택된 백성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게 된 제사장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게 된 레위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중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게 된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들 성전 봉사자들은 성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음과 같이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먼저 유다지파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성읍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산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성읍입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렇게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변 외곽에 살면서 예루살렘 주변 남유다 전역을 지키는 백성들로 나누어 모두 한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위해 힘썼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각 성읍 거주자를 재배치한 후 성전 제사와 제도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한 후 성전 제사와 제도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이렇게 조사하여 기록했습니다. 첫째,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둘째, 대지사장 예수아의 자손들 명단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셋째, 제사장 족장들 명단입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넷째,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명단입니다.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의 의미는 성전에 있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를 통해 시작되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틀을 갖춘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이제 성벽을 세워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하려는 때에 느헤미야는 먼저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 가문을 이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해 제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바로 제사장 레위인들의 타락과 그들에 대한 백성들의 소홀함에서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때 그 공동체에 즐거움이 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의 울음이 150년 후 느헤미야와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의 웃음꽃으로 바뀝니다.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의 52일간의 땀과 노력으로 마침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사실 성벽을 완공한 지 꽤 되었지만 성벽 완공 후 바로 봉헌식을 거행하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하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춘 후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것 같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남유다 전역에서 레위인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찬양대와 악기를 준비하여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자 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에 대한 정결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둘째, 두 무리로 나누어 감사 찬송을 하며 성벽 위로 대호를 지어 걷게 했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호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냐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에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렇게 한 무리는 에스라를 손들어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 수문에 이르렀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를 손들어 반대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서 망대를 지나 감옥문에서 멈췄습니다. 셋째, 그리고 두 무리가 만나 성전으로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야라. 이렇게 두 무리가 만나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느헤미야가 주도권을 제사장에게 모두 넘겨 제사장이 성벽 봉헌식 제사를 이끌었습니다. 넷째, 마침내 성벽 봉헌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에는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축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온 인생을 바쳐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간절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레반트 지역 전체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삶에 있어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이 되어 결국 예루살렘 총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었습니다.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밤새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런데 150년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웃음소리가 넘쳐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이 즐거움을 되찾고 다시 솔로몬 때의 풍요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입점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십일조 제도를 회복시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그들의 맹세대로 십일조를 실천함으로 성전의 곳간이 풍성해졌고 그로 인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때 귀한 공동체가 맹세하고 실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결국 이로 인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각자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네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총독 기간을 끝내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 개혁을 계속 이끕니다.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다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비아의 악행으로 인한 성전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스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하고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가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도비아의 세관들을 모두 내다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킵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도망간 레위인들을 다시 데려와 성전에서 일하도록 복직시킵니다. 레위인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귀한 공동체가 서명하고 맹세했던 십일조를 성전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귀한 공동체가 다시 십일조를 잘 내게 하고 창고지기와 버금을 세워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셋째,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다시 강조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는 두로의 상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올 정도로 레반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일하고 장사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얼마 전에 맺은 바로 이 약속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장사하는 귀한 공동체와 두로 상인들을 보고 이 상거래를 이끈 지도자급 사람들인 모든 귀인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식일 전후로 예루살렘 성문을 관리하며 성 안으로의 출입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또한 안식일을 더욱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레위인들이 성문 관리를 더 잘하게 하고 이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넷째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런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긴 이들을 느헤미야가 책망한 것입니다. 지난날 그들이 했던 맹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제 느헤미야는 맹세를 어긴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예를 들어 더욱 크게 책망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 가문이 대적 산발락 가문과 혼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스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맹세를 어긴 이들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여 복을 주시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도록 크게 헌신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절기 명절이 리셋되자 풍성해진 예루살렘에 무역상인 두로 사람들까지 들어와 예루살렘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의 지방화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여호와가 논일던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두로의 상인들이 들어올 정도로 예루살렘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느헤미야의 기록 속에는 제사장 나라 절기인 안식일과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 정책이 함께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 절기 명절이 리셋되니 예루살렘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곳에 두로 상인들이 합세한 것입니다. 그 당시 두로 상인들은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풍요는 결국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을 이루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느헤미야를 통해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 즉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크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큰 문제는 교양 공동체가 그 풍요를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누렸다는 안타까움이고 느헤미야가 바로 이 부분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행해진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50년 전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내용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녀들과 어린아이의 울부짖음과 백성들의 아픔을 목도하며 눈이 눈물에 상할 만큼 울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50년이 지난 지금 예레미야의 희망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가난하고 약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외적과 짐승 그리고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해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래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꿈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기쁨의 함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약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말라기 1장에서 4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말라기는 역사 순서에 따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고 난 후 통독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에서 잠깐 성경 속 동시대 사람들을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C 8세기의 사람들은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둘째, 바벨론 제국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나훔, 예레미야,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셋째, 페르시아 제국 전반부 시기의 사람들은 총독 수룹바벨 제사장 예수와 선지자 학계, 스가랴, 다니엘,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넷째, 페르시아 제국 후반부 시기의 사람들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입니다. 구약 성경 주제별, 즉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편제상, 역사서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예언서인 말라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순서에 따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고 말라기를 공부하면 이해가 빠르고 쉽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 회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아울러 성전 개혁 그리고 11조 제도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이어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는 전체 55구절 중 47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 중 가장 높은 비율인 85.4%에 이릅니다. 이는 귀한 공동체가 점차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일이 많았습니다. 첫째,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둘째, 여로보암의 제사는 제 마음대로 장소와 형식을 바꾸어드린 형식적이고 잘못된 제사였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셋째, BC 8세기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넷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빠진 안식일의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처럼 수룹바벨 성전 낙성식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공동체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결코 바칠 수 없는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버려야 할 정도로 더럽고 병들고 처치 곤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물이라고 바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나님과 자신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의 위선적인 제사 쇼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500년간의 사랑을 슬픈 대화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래 90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고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후에도 잠시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하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난 1500년을 돌아보시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슬픈 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이스라엘은 시큰둥하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1500년간 이어온 하나님의 긴 사랑의 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의 후손 민족을 통해 결국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1500년의 사랑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둘째, 모세와 만나세대, 즉 스승과 제사 사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셋째, 다윗과 요나단, 즉 친구 사유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넷째, 호세아와 고멜, 즉 부부 사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섯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행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셋째, 다니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치우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의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 것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거짓말하며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절대 바치지 않을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병들고 저런 재물을 제단에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 문은 닫으시지만 모든 민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이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최악의 저주를 말씀하실 정도의 강력한 표현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 제물의 똥은 반드시 성전 밖에서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그처럼 무서운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여긴 레위의 언약은 다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세우시면서 제사장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셋째, 제사장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넷째,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섯째, 제사장은 입술의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율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후 첫 제사 때의 모습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둘째, 제사장은 때로 전쟁 때 선봉에 서서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 때 선봉에 선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셋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집내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넷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잘 가르침으로 용서, 긍휼, 사랑을 체험케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명과 멀어진 제사장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둘째, 아스 왕 때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아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셋째, 미가 선지자의 제사장 비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넷째, 느헤미야의 제사장 비판을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섯째, 말라기의 제사장 비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섯째,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를 통치할 때 대제사장의 자리를 돈으로 사는 일이 연거푸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 때 제사장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는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은 것이라. 이는 당시 제사장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며 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신 후 귀한 공동체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는 구체적인 예로 귀한 공동체가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촉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방 민족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에 대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성경 속 십일조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십일조 이야기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둘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십일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셋째, 히스기야 때의 십일조 이야기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다섯째, 느헤미야 때의 십일조 이야기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여섯째, 말라길 때의 십일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일곱째, 예수님 때의 십일조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처럼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모든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십일조가 잘 행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곧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이 그만큼 배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공동체 전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제도의 필수 기초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귀한 공동체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시의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은 또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며 공의의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최후 심판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정한 날, 즉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멸망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복과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먼저 악인에게 임할 형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할 복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심판과 구원, 진노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교만과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전에 있게 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첫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둘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1500년 사랑의 아쉬움과 다시 그 사랑을 위한 침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400여 년의 침묵 후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고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은 아쉬움을 남기고 긴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토록 사랑을 고백하셨건만 그들이 끝내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는 반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침묵의 의미는 완전 포기가 아닌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떻게?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아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는 그 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